이거 인텍 앤 컴퍼니한테 CPU는 제공받고 하는 건데 영상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 품목은 요거예요. 뭐죠? 인텔 10세대 코맨네크 S1700K 두 점을 준비해 왔어요. 하나는 사비 샀고 하나는 인텍 앤 컴퍼니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아, 물론 별도로 돈을 받고 리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10세대 코맨네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9700K가 9세대잖아요. 10세대 1700K는 요 9세대 i7하고 비교했을 경우 스레드 숫자가 두 배로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물론 메모리 기본 속도도 약간 올랐고 가격도 또 약간 오르긴 했는데 실제로 출시 달러는 비슷하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비쌀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격이 근접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9700K가 이거 지금 재고 떨이 한다고 가격이 조금 더 내린 경향이 있거든요. 대충 원래 얼마쯤 하겠죠? 한 47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00K를 자세히 보면은 뭐와 흡사하죠? 네, 전세대 i9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코어 숫자 똑같고 스레드 숫자 똑같고 클럭도 흡사해요. 뭐 0.1클럭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최대 클럭이 가격은 전세대 9900K 대비 10만 원 가까이 저렴하네요. 그래서 신규 구매자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태클이 걸려올 거예요. 야, 3900X 경쟁사의 그 제품은 12코어 24스레드를 57만 원에 제공해 주잖아. 아니, 네가 코어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걸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했습니다. 방금 전에요. 앞에 짧은 영상이 뭐였냐면은 시네벤치 R20 영상이에요. 멀티스레드 성능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3900X가 47% 이겼어요. 칫집도 멀티스레드 성능으로 비교해보면은 36% 3900X가 이기고요. CPU지 멀티스레드 성능도 비교를 해보면은 약48% 가까이 3900X가 이깁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멀티스레드 성능은 뭐다? 경쟁사의 3900X가 비슷한 가격에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멀티스레드 성능이란 걸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인코딩 렌더링이라고 하죠. 3D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모든 게다 되는 건 아니에요. 병렬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700K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일단 여러분 주식 용도로 사시는 분들은 싱글스레드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싱글스레드 성능이 그래도 좀더 높아요. 한10% 정도. 왜?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유리하고 또뭐 캐드캠이라든지 코어 적게 쓰죠? 또뭐 있습니까? 포토샵 같은 거? 6코어밖에 안 쓰죠? 그런 코어를 좀 적게 쓰는 애들. 스레드를 적게 쓰는 데서는 얘가 강점을 보여요. 근데 거기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자주 쓰는 용도는 뭘까요? 일반 유저가. 네, 게임입니다. 제가 판매업에 9년 차로 있고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이 게임을 하기 위해 PC를 사러 옵니다. 그럼 그분들은 궁금한 게 뭘까요? 3900X의 게이밍 성능과 1700K의 게이밍 성능이 궁금할 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물론, 작업과 같이 한다 그러면은, AMD 쪽이 좀더 선택할 때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순수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영상은 게이밍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잘 보셨어요? 일단 준비된 영상을 표로 정리해놨지만 요거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인텔 정품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숙제라서 해야 돼요. 일단 정품 혜택 첫 번째, 3년 무상 AS 서비스. 이거는 대부분 뭐 PC 부품이 해주는 거니까 별 다른 건 없죠. 통합 AS 센터에서 3년 무상 AS를 해줍니다. 그리고 ASC, 이게 만약에 9700K라고 칠게요. 그게 단종이 되면 1700K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단종 시 차상위 교체 서비스를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IP 백신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료 택배 서비스를 해요. AS 기간 아닐 때는 노젠 택배를 사용하실 경우 택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CPU는 파손도 별로 없기 때문에 노젠 택배 이용해도 문제가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셀프 PC 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정품 사용한 컴퓨터에 한해서 원격 조정으로 소프트웨어 이상을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 맨 마지막 게 나름 컴맹들한테는 괜찮은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섯 가지 인텔 정품 혜택을 말씀드렸고 그럼 한번 아까 영상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영상의 첫 번째 거는 3900X를 PBO도 안 켰고 오토로 뒀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JDEC 표준 3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1700K 마찬가지로 오버클럭 하지 않았고 전력제한 해제도 제대로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얘도 메모리는 JDEC 표준 2933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는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나? 하실 정도로 극한의 오버를 했습니다. 3900X를 4.45까지 땡기고요. CL14에 3733까지 오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과 달리 AMD는 3800을 넘어가면 메모리 클럭이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죠? 맨컨 한계 때문에 인피니티 패브릭 뭐 2대1 동기화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1대1 동기화가 풀려서 2대1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더 높은 클럭 4500을 때리더라도 손해를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은 거 있으니까 이게 진짜 메모리 오버에 최적화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3800을 안 했냐 하실 수도 있는데 3800은 잘 안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맴컨이 좋은 CPU를 뽑겠을 때나 들어가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700K를 CL18에 4400까지 땡겼고요. CPU 오버를 5.1까지 해줬습니다. 아, CPU는 5.1까지밖에 못하는 이유가 제 거 수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리뷰용 제품이 아니라 저기에 사용했는 제품이 제가 사비로 샀는 제품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두 제품 다 어느 정도 밸런스 맞게 극한의 오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표로 만든 거예요. 한번 보죠. 제 덱 표준인 기본 메모리 클럭과 CPU 오버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3900X와 1700K는 생각보다 게이밍 성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1700K를 오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은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평균 프레임이 5프레임 정도 차이로 성능은 뭐 3.92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게이밍 성능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이거를 극한의 오버를 했을 때는 좀 크게 달라집니다. 3900X를 이렇게 3733에 CL14로 극한의 오버를 했을 때 꽤나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1700K랑 비교했을 때는 1700K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왜 이래 높아요? 하실 정도로 얘는 확 달라져요. 이거는 기본 메모리 클럭이 낮기도 하고 이만큼 높게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GTA에서도 얼마 올라간 거야? 이거 26프레임 올라갔죠. 툼레이더에서도 26프레임 올라갔고요. 몬스터헌터에서도 13프레임. 오버워치, 이 최적화가 잘 된 오버워치도 5프레임. 배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걸 측정 안 해가 얼마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여튼 대부분 게임에서 꽤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동일한데.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3900X 오버했는 거 대비 1700K의 오버클럭은 평균 13% 넘는 격차를 벌려버려요. 최소 프레임도 14.5%의 격차를 벌려버립니다. 원래 뭐 3%, 4%쯤 되겠네요. 4%쯤 되는 거를 13% 차이로 벌린 거죠. 9% 차이가 더 나버린 거예요.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6.5%였는데 보시다시피 8% 가까이 더 벌려버린 거죠. 격차를. 그래서 최고의 게이밍 CPU는 뭐다? 보통 인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게이밍 CPU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가성비를 포기하고 돈 때려박아서 극한의 오버클럭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지거든요. 저희 가게만 해도 메모리 오버는 거의 절반의 컴퓨터가 오버돼서 나가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진짜 CPU 오버를 안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오버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대부분 다 해서 가칩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역시 게이밍은 아직까지 인텔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음 세대 AMD 측에서 인피니티 패브릭 한계치를 늘려준다면 그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서는 이 1700K 게임 위주로 사신다고 할 때는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전제 조건은 뭐다? 오버클럭을 했을 때. 여러분 오버 안하고 쓰실 때는 AMD랑 큰 폭의 격차를 벌려주지는 못합니다. 자, 어때요? 준비된 영상 나름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인텔 컴퍼니에서 CPU를 하나 제공해줬는데 이거 바꿀 리뷰했는 것 치고는 인텔 편을 너무 안 들어준 것 같아요. 사적인 그 평가를 최대한 빼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니까요. 이 목 아니에요. 저번에 오타 냈는데.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은 1900을 가지고 또 영상을 제작할게요. 다음번에 더 많은 호응 보내주시길 바라며 이만 시성조 물러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